종이 앞 슬픈 우물 알게 되었네. 천 번을 접어야만 하게 되는 사연. 종이 앞 나의 뜨거운 마음을 불 같은 나의 마음을. 반갑습니다. 어, 왔어. 야, 뭐야, 니네 몇 년도야? 와! 흥배야! 원래 이 내가 등기운은 구린을 했으면 만든 긴데 인생 꼬있다, 꼬있어! 이게 뭐야? 뭐야, 누구야 이거? 뭐야 이게? 인생 꼬있다, 꼬있어! 무서워, 꼭 이랬어야 만 형 와이프 눈이 뼈다니까. 가족을! 이 새끼야! 가볍게 붙이는 거. 아니, 근데 니네 도대체 몇 살이니? 옷이 뭐야, 니네? 응답하라 1988의 태기 스타일이야, 태기. 하나 사주던지. 야, 니네 21학번 맞아? 어? 21학번이야, 니네? 어, 21. 21학번? 1921년? 어. 전쟁 직후에 이거 좀. 맞아.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입던 거야. 뒤에 혈흔이 있어. 아, 진짜로? 야, 수근이 너 그거 명품 아니야? 명품이지. 인기의 척도, 무릎까지 내려오는 벨트. 배 좀 집어넣고. 많이 먹었어? 어이, 야, 녀석. 배가 아니라 소재지겠어. 소재. 야, 근데 니네 트러블고 나와가지고 훈수대 여기 들어오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 학교를 들어왔냐. 주저하지 말고 이 친구 우리... 같은 경우는 과학고 나온 애야. 나 과고 나온 남자야. 어, 진짜로? 어. 너 그럼 주기율표 한번 해봐. 주기율표 몰라? 어? 야, 읽어, 야, 뭐해? 과고 나왔다며. 야, 질문 너무 유치하다. 뭐여? 주기율 몰라? 어, 근데 몰라, 실제로. 뭐야, 주기율? 형 알아? 나 너한테 물어봤잖아, 몰라서. 장원이 주기율 알아? 몰라, 나도. 이거 봐. 자, 아이고, 오, 다 모였구만. 아이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혼수대 통이야. 어? 아이고. 1학번 맞아? 1학번이죠. 1학번이야? 02년생이. 너가? 네. 아저씨! 아저씨! 저 2000년생! 아저씨! 공이랑 인연이 있다고 해서 공인연생이에요. 내가 듣자니 콘수와 용진호 콤비가 라이벌 관계라 그러던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내가 올라가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라이벌이지. 그렇게 표현을 해주냐. 그렇게 표현을 해줘. 아, 그럼, 아니, 잠깐만. 뭐라고 잔뜩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부담스러우면 뭐 내려가 뭐라고 뭐라. 라이벌이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 사실은 어떤 라이벌이냐면 이 JTBC에서 하는 이제 유튜브 방송 중에 콘수 대통. 그렇지. 그리고 트러블러. 트러블러. 조회수 제일 높은 거. 조회수 제일 높은 거. 92만. 에이, 92만.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제일 높은 걸로 가면 안 되지. 우리는... 아, 70몇만 되는데. 에이, 이겼네, 사실은 우리가. 투자 대비 우리는 어, 가성비가. 가성비가. 왜냐면 기팬이 들어. 아, 근데 그거는 그렇게 따져야 될 것 같아요. 닭집으로 따지면 어? 브랜드잖아.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하는 닭집. 우리만 브랜드가 아니라 이미 용진호도 브랜드가 그치. 됐어요. 근데 너네는 백화점 들어간 브랜드고 우리는 시장에서도 파는 브랜드고. 우리는 솔직히 도로 옆에 있는 전기구이 통닭 아니야. 니네는 근데 대중적이잖아. 우리는 맞잖아. 5,000원에 그냥 하나 꽂아가지고 아유 그냥 닫아다니까 하나 더 가져가서 두 개 주는 거 아니야. 예전에 그 닭 집에서 와서 뜯다가 전기 오른 적 있잖아. 얼마나 오래 돌렸는지 그거 알지? 트러블러는 뭐? 배우들이 여행 다니던 거 얻어받아갖고 이 채널을 23,000에 받았어. 어. 근데 나랑 진호 야. 영상이 올라가고 21,000으로 줄었어, 구독자가. 어. 심지어! 심지어! 설문 잘 받으라고. 그렇죠, 그렇죠. 배우분들 나오는데 어. 거기서부터 10만원 올린 맞아, 거야. 맞아, 맞아. 그게... 우리 영상이 올라오니까 댓글이 전부 해킹당함. 맞아, 맞아. 그리고 심지어 썸네일도 내 인간과 그렸어, 그냥. 팬들은 많이 놀라긴 했겠다. 진짜 해킹당했는 줄 알더라고. 중요한 게 교장 선생님이 똑같잖아. 최창수 선생님께서 어, 아, 이 고등학교 가다가 우리 대학교에도 아, 견임 교수로 오시고. 최창수보다는 옛날 삼성 썬더스의 이창수가 더 좋아. 삼성 썬더스. 저부터 맞춤 객을 던지네. 선배는 장난 아니야. 그냥 내 개인 꿀팁 좀 줘. 개인 유튜브가 사실 20만이 넘거든. 아~ 요즘에 틱톡에 목숨 걸었던데. 드디어 100만이 넘었어. 아~ 아~ 그러면 인정해야지. 틱톡 하면 뭐 돈 줘요? 안 줘요? 와, 그럼 카톡 하세요. 카톡은 돈 줘요? 모르겠어요. 거기 뭐 카카오페이 있던데. 카카오페이. 유튜브 주시청 연령대는 10대 20대야. 아, 우와, 그렇지. 맞아. 그래서 그래. 있지. 유튜브에서 자주 쓰는 유튜브 용어를 좀 써줘야 아무래도 유튜브 서로 교감도 하고 생각하고. 정답을 아는 사람들 여기다 적으면 돼. 그럼 우리는 트러블이라고 할게. 트러블. 아니, 아니. 적는 거. 적는 거야.
너도 제발 남의 얘기 좀 들어줘. 이거 재밌겠다, 근데 이거 재밌겠어. 이건 쉽다. 구치 구완. 아, 너무 쉽다. 구치랑 구완. 구완 와자는 알겠는데. 이건 솔직히 바로... 너무 쉬운 문제다. 하나! 아! 잠깐만요. 바로 초기 왔어요. 에이, 너무 늦겠어, 이거. 사실 수근이는 이거 틀리면 내가 봤을 때 순전히 웃음으로 가는 건데. 어? 자, 하나, 둘, 셋! 한 자씩 다 의미 있는 거 아니야? 구독 취소, 구독 완료. 자! 수근이! 구독 안 하면 취소 빠지. 오케이. 구독 안 하면 안 놀 거야. 뭐 이것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거 아니야? 구독 취소 구독 안 해. 아, 놀릴 줄 알아야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해했어. 아무리 내가 그래도 치사. 오케이, 알았어. 아무리 내 치사 빤스를 썼겠냐? 나 그런 거 없어. 나는 무조건 맞춰. 맞추는 게 나야. 알겠어. 장훈님 맞추고. 웃기는 걸로 간다 이거지. 오케이. 나는 이걸로 씁니다 일단. 자, 시작할게요. 자, 단어 드릴게요. 반모. 반모? 반모. 두부 반모밖에 생각이 안 나. 반모. 힌트 줄게, 힌트. 아는 형님. 뭐? 반모임? 자, 개그맨들 머리 돌리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이거는 좋아요, 싫어요, 막 이런 거야. 그렇지. 찬성 반대 이래서 반대 뭐야, 이거야, 진짜. 오, 그런 걸 수도 있어. 진짜 몰라서 그래. 자, 아... 반장 모임. 웃기려고 그런 거야? 그거 아니야? 나도 그거 비슷한데? 반상의 여덟 가지까지 뭐야? 오케이. 어려워. 너도 적당히 하라고. 아, 모르겠어. 자, 진호. 아, 반스포츠로 예쁘게 자르고 모자를 왜 쓰고 다녀? 반스포츠 진짜. 그게 아니야. 이 정도면 돼야 우리 10대, 20대들이 오케이, 오케이. 반상회를 아까 몰라. 10대들이? 근데 너희 정답은 뭔지 몰라. 몰라, 몰라. 반말 모드. 아, 이거 몰랐어. 이거 몰랐어.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 자, 요거는 아마 다들 알 거야. 뇌를 자극해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영상을 뭐라고 할까? 어? 어? 어 이거 적어 있는데. 어? 뇌를 빗소리 자극해.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거지. 얘기하니까. 그래, 그 소리예요, 맞아요. ASMR? 뇌를 자극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그건 아니지. 네가 그렇게 좋다는 건 지금 아니라는 거 아니야. ASMR은 아니야. 자, 먼저 진호. 자, 하나, 둘, 셋. 아로마 오일 영상 아니야? 뇌를 안정적으로 좀 해주는 거. 그렇지. 뇌를 안정적으로 해. 나 AS로마. AS로마 영상 좋았어, 항상 보고. 좋았어, 좋았어. 장훈이. 뇌멍. 물멍. 뇌를 멍하게 한다. 그럴싸해. 맞아. 아, 이걸 모르는구나. 이게 뇌를 안정적으로 하는 거는 타이레놀. 그렇지. ASMR. 아유, 안 좋아. 아, ASMR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ASMR 영어 플레임 줄 알아요. 조용! 자, 뭐 요 밖에도 뭐 쫌쫌 따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쫌쫌. 어, 쫌쫌 따리 나는데. 짜란 것들을 표현할 때 쫌쫌 따리. 쫌쫌 따리. 쫌쫌 따리. 옛날 사람 같잖아. 자, 그럼 너네가 배고프니까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좀 먹어볼까? 내가 소회를 맞아서 오늘 특별히 이 선배가 한우를 쏘겠습니다. 이따가 게임을 하면서 먹도록. 아, 그냥은 안 주시는 거예요? 술 게임이 빠질까? 아, 농구부끼리도 뭐 게임을 이런 걸 잘 안 하지. 아, 쑥스럽고 뭐 게임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먹으면 그냥 먹는 죽기 살기로 먹는 거고. 아, 아, 그럼 막 그런 거야? 막 수건 모아가지고 야 여기 넣어봐. 아니지. 장훈아 덩크 해봐 이런 거. 아는 술 게임 있는 사람. 산 넘어 산 아니겠어? 아이고, 산 넘어 산. 산.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이렇게 하고?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그러면 그거를 하고 다른 걸 추가하는 거지. 으유.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옛날에 그거 생각난다. 수건 돌리기 한다고 하면서 어? 수건 안에다 장미꽃 넣고 어? 좋아하는 이성한테 꽃을 주면 얘가 놀래서 딱 일어나고 막 이런 거 알지? 그런 거 있었거든. 어. 술자리에서 이성한테 어필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코너로도 했었는데 어? 갑자기 이렇게 술을 먹고 있다가 쓱 사라져. 어? 어디가? 쓱 사라졌다가, 사라졌다가 갑자기 뭐 화장실 갔다 왔어? 이래봐. 화장실 갔다 왔어? 아니. 술 좀 깨라고, 이거 아이스크림 좀 먹어 이러면서 이런 건데. 아~ 바람 쐬러 갈래? 그것도 있고. 등침 내가, 야 그거 놔줘 해서 뺏어 먹잖아. 그러면은 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이러면 이런 스킬들이 몇 개 있어. 싫다, 싫다, 그리고 싫다, 이것도 있어. 뭐? 가만히 있다가 진순이면 야 잠깐만, 우와!
야, 손 이렇게 펴봐. 야, 손 왜 이렇게 작아? 이렇게 대보는 거지. 아, 손. 이런 스킬들. 손 많이 했어. 아, 맞아. 손금 봐줄게 이런다면서 가까이 이렇게 붙이는 거. 손금 이렇게 봐. 왜 이걸 이렇게. 야, 네가 이렇게 줬잖아. 자, 좋았어. 일단 첫 번째 게임은 007빵을 준비했습니다. 007빵 알지, 다들? 알죠, 알죠. 자기네 동네에서 뭐 혹시나 다르게 했다던가 뭐 이런 거 있나? 진짜 총을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007빵 이런 거를 내가 어릴 때부터 진짜 그걸 안 한다고 했거든. 아니 그러면 어떤 게임을 한 거야? 난 안 했어. 그럼 게임. 수건 접어가지고 에이 넘어! 이거 야 여기다! 야 여기다! 점프 주대발! 잘못해! 007빵 하면은 대부분 위로 으아! 하잖아요. 어? 그렇지 옆에 있는 사람 총을 맞으면 안 될까요? 죽는 연기를 제대로 하자 대신. 그렇지. 죽는 역이 누가 해? 아, 으아 해. 으아 하자. 내가 못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헷갈려가지고. 일단 노멀하게 한번 해봅시다. 총 3판을 진행할 건데 마지막 판에 우승한 콤비가 하늘을 먹게 되는 거예요. 오. 시중에서 보기 힘들다는 새우살을 걸고 할 거예요. 와. 새우살이 가장 비쌉니다. 새우살이 왜 새우살이죠? 새우 모양이래요. 네, 그렇지. 구부러져 있죠. 그렇지. 시중에서 잘 안 팝니다. 그럼 선배가 먼저 총을 장전하죠. 공! 공! 7! 왜 안 해, 둘이? 왜 안 해, 둘이? 아, 그 장난빵 해야지! 에이! 미안해, 긴장했어. 아, 그래서 이제부터 딱 세 판만 할 거야. 야, 오케이. 알겠지? 세 판만 할 거야, 세 판만. 칠천이라고. 어, 빵, 빵. 어. 공! 공! 7! 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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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어. 아니 둘 다 뭔데?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니 장훈이 잘했어. 잘했어. 봐줘야지. 오케이, 오케이. 못했던 거야. 두 번째 판을 시작할게. 진호부터. 공! 공! 7! 빵! 으아! 오! 빵! 으아! 오! 오! 아, 진호 괜찮은데? 야 잠깐만. 여기서 조금만 더 올렸으면 에이! 이거 잘했어. 이제 마지막 편이야. 오케이, 오케이. 새우살 먹어야 돼, 이거. 장훈이가 틀리냐? 진호가 틀리냐? 시작! 공! 공! 7! 7! 빵! 수류탄이었어. 수류탄이었네. 방금 수류탄이었어. 방금 이거 아니었어? 이게 이거잖아. 빵! 이거다! 빵을 해야지, 빵을. 아, 자, 우리 새우살 주세요. 맛을 보자, 이거. 막 올릴게, 지금. 근데 이거 우리 이거 피폐인데 우리도 맛은 봐야 되는데. 아이. 우리 먹는 걸 좀 보고 싶어 하실 텐데, 그분들이? 저랑 지도랑 먹으면 거기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쩌나? 아, 새우살로 삼행시 듣고 가지? 우리는 기준이 낮아가지고 그냥 완성만 시켜도 줄게, 완성만 시켜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새! 야, 새우살 니네만 먹냐? 무! 우울하다. 살! 살쪄. 에이, 그건 아니지, 그래도. 아니, 한우 살찐다 하면 싫어하지, 여기서. 그러니까. 어, 한우는 살 안 쪄. 그래, 살은 맛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한우 살 안 찌지. 너무 실망스러웠어. 그럴 수 있지. 자, 드셔보세요. 지금입니다. 와, 지금이에요. 진짜. 아, 젓가락 없으니까 일단 전 이걸로 먹겠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안 집히네. 아, 이거 죽인다. 냄새 죽인다. 와. 저는 기름장에 살짝 찍어가지고 껍데기 껍데기 그 위에 새우니까 껍데기 베끼고 먹으라고. 아 새우.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맛있겠다. 와. 소주 한 잔 먹고 싶다 이거. 촬영 유튜브인데 유튜브는 촬영 소주 먹던데. 새우살. 와. 오. 이게 갈라져요 그냥 고기가. 뭐 잇몸으로 씹어도 소화가 될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한국인은 역시 한우지. 와. 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새우살. 새. 야. 새우살 다시. 너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새. 새우살 니네만 먹냐? 우. 우울하다. 살. 살살 녹냐? 아, 이거는. 같은 편이지만 난 별로야. 아, 근데. 나는 괜찮았던 것 같아. 아니, 장훈이 먹어도 될 것 같아. 두 번이나 도전했다는 거에. 너 해봐, 그럼. 나는 반칙하는 거 싫어해. 치고 막고 맞박을 까고 때리고 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케이. 한 거야? 아, 오케이. 아, 야, 그거 싸먹으면 안 되지. 고기의 원의 맛을 느껴야지. 오, 별걸 다 갖고 내 맘이야. 야, 상추에 싸서. 너나 그냥 먹어. 상추에 싸서 그걸 넣으면은 고기 어, 하나. 어. 아유. 맛있다. 원래 잘 살던 애들이 이렇게 싸먹거든. 이러면 마늘 맛이랑 그거밖에 모른다니까. 돈이 많으니까. 어우, 막 만 원짜리로 싸서 먹는 거 같다. 야, 그리고 방송 중에 마늘은 먹지 마라.
어, 왜 또 먹어? 먹으라고 아니, 했잖아, 얘네가. 먹어, 먹어. 왜 식사를 하지? 이제 본인이 총사다 죽었는데 염치도 없이. 난 이 정도만 이거도 먹어도 되고. 대체 먹어도 되지. 오, 이거? 아. 이거 너무 안 익은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먹어도 돼. 그래? 어, 이게 통째로? 육즙이 진짜 와, 와 가득 차. 야, 이 정도면 거의 이겼는데, 게임에서. 이걸 왜 김치에 싸먹냐니까? 야, 이... 야, 고기만 좀 느껴봐봐. 충분히 알아. 와... 그렇지. 야, 진짜 최고다. 아우, 너무 맛있다. 새로 넣자, 새로! 아! 힘쓰고 이런 거 잘하니까? 손이 약간 찢어지더라도. 와! 와! 틀어주세요. 사람에요, 연애가 중요해. 뭐야?